오늘 저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모든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다시 살게 되고 또 물고기가 많이 또 다시 모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그의 잎사귀는 약초가 되고 또 어무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영적인 환상은 침체되었던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축복을 예언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축복된 삶을 다시 한번 살라 하신 하나님의 또 권면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말 고갈된 삶을 살았어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도 많이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코로나 엔데믹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었던 침체됐던 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의 타업장도 살고 우리의 모든 생애가 새롭게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의 생수강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의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는 곳을 의미하죠. 성전 문지방에서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이 동쪽이란 의미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도 보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흐른 물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 어찌하여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이미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1절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자, 태초에 말씀이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게 되고 또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침체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그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 선상 바울과 아스타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생수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한 나라가 쇠퇴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겨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버리면 그의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죽어서 결국은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이 끊어져 버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아주 수모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곳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영적 그런 무기력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립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면 또 하나님을 버리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 노예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미래의 소망이요 너의 미래다. 너의 삶의 지향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에 집중을 하는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고갈된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회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주변 모든 이 환경에 살아나게 되어서 생물이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입은 약초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 역사를 보여주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도 하나님을 다시 생명의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라. 그리하면 말랐던 시내가 다시 물이 흐르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피폐된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축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로 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생수의 의미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 즉 생수의 근원된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죽은 영이 살게 되고 실패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활기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다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성공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휴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다섯 번이나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로 자신의 삶 속에 뭔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을 등지고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야구 물 가운데 물기로 온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생명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상처난 여인의 영혼을 치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을 나누는 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돼. 다시 말해서 말씀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삶에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 그 말이.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동네가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을 이후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번제단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해. 오늘 보면 예수께서 47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 제단이란 말은 제단. 이 제단이란 말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바로 예수 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이 보혈의 피,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생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결이 본 이 환상은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 속에 번제단, 제단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갈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영적인 희망, 영적인 미래, 영적인 축복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희생이 그렇게 전 세계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게 된다는 거죠.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근원지를 가봤어요. 갈릴리 호수로 흘러내리는 그 물의 근원지. 사실은 보통 성지순례 가면은 사해바다 가고 예루살렘 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곳을 다니죠. 근데 저는 당시에 헝가리의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는 남이 가보지 않는 곳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갈멜산 그런 성지도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이 흘러내는 그 물의 근원지를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물의 근원지에 딱 가보니까 조금 또랑이라고 그러죠. 또랑물이 쫄쫄쫄 흐르더라. 처음에 딱 가보니까 이게 요단강 원주류기라고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산 밑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는데 그게 요단강에 넘치가는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이 도랑으로 흐르다가 그 다음에 개울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시내가 되고 점점점 그 이 물길이 넓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이 아주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이 비옥한 땅이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모이고 엄청난 그런 축복의 그런 바다를 이루었다. 호수를 이루었다. 놀라운 영적 비결 아닙니까? 사실은 작은 시대가 이 굽이쳐 돌아가면서 큰 강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작은 결핥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오게 하고 기들게 한다. 작은 씨앗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또 밀가루 이 반죽 속에 들어있는 작은 양의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이런 모든 것은 뭐 복음에 대한 확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출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영적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은 점점점 커져간다 라고 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12명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위에 120명, 그리고 500명, 3천명, 5천명,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닦음 같이 구원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서 전 세계에 죽은 영혼이 살게 나고 살아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강물이 전 세계에 확장시켜 갈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 예수일 때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병자가 치료받게 되고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질병에 치료받게 되고 믿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3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심으로 찬양사가를 하다가 주님께서 젊은 나이에 선교사 가라 해서 사표 쓰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서 현지인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1993년도에 1월 달에 파송받아가지고 1993년도 그해 12월 8, 9, 10일 날 조기 목사님 초청 부다페스트 성회를 하게 되는데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대집회를 준비할까요?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8, 9, 10 겨울이잖아요. 겨울. 하나님 날씨 봄날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목사님이 7일날 저녁에 오셨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 눈이 펑펑 쏟아져. 눈이 오면은 성도들이 집회 못 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봄날씨가 되게 해달라고. 웃는 거죠. 이렇게 눈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원래 목사님 오시면 공항에서 인터뷰하게 됐어요. 인터뷰. 헝가리에 온 목적과, 그 다음에 헝가리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기자들이 못 왔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호텔로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내일 집회 준비를 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밤새 내리는 눈이 아침에 되자 비로 변했어요. 비로. 여러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비로 변했다니까, 비로. 비가 되니까 지금까지 쌓였던 눈을 다 녹여버리고 3일 동안 정말 봄날 같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날씨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조용히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카톨릭 국가인데 이 헝가리는 카톨릭 천년 전통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카톨릭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역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거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 강선이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의 집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항상 어디 가든지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꼭 전해요. 저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도 집회에 가봤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 다음에 또 페테르부르크, 지금 레닌그라드죠? 그 다 가봤죠. 그 위에 키예프도 가보고, 지금 키예프가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시베도 가보고, 체코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루마니아도 집회 준비하고, 헝가리에서는 두 번 오셨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 집회는 거의 다 다녀요. 스위스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다 다녀요.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가셔서 이 부자 나라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여지없이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죽은 영혼이 살라면 십자가의 성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깨달아진 성령 충만.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당연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영적 치유와 더불어서 육적 치유를 기대하게 만든 계속.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처가 잘 되고 강건해야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이다. 계속. 그리고 그럭저럭 사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늘 기도로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럴 때마다요, 놀라운 변화가, 성령이 그들의 가슴을 휘어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데는요, 의사들이 나와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진짜 너 치료받았냐? 확인하고 올려보니 간지. 저는 별나라를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절대 한 번도 오중보가 삼중 축복 4차원 영성을 안 전하신 적이 없어요. 이 부다 여기 마시 부다페스트 성에도 오중보가 삼중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한 이 축복 기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병자가 치료받았는데요, 한 청년이 목발을 들고 나왔어요. 목발을 들고 나오는데 춤을 추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발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그가 병자였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쳐가지고 너머리 다쳤다는 거예요. 다리를 쓸 수 없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목발을 들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다. 저 목사님이 치유사학을 많이 한다고 하니 나도 치유받겠다고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이와도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아니 목발이 튕겨나간 거였고 완전히 치료됐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순간 감격해 가지고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목발을 들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슨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 심령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했다. 구걸했다. 한번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때를 전할 때에 핵심을 전해야 돼. 핵심. 예수를 전할 때 핵심을 전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구원의 메시지.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뿐만 치유, 영혼육의 치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 처음부터 부자 된다 그런 것보다는 나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있는 것, 이걸 줄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채워야지, 채워야지, 채워야지. 내가 갖춰야 될 걸 채워야 되잖아. 채워.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로 채워졌어. 채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고팀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는데 그날의 구원받은 숫자가 5천명이나 되었다. 5천명.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수, 부활의 생수가 우리에 가득 차게 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헝가리에서 사역할 때, 선교사로 사역할 때 70km 된 데에서도 성도가 왔고요, 그 다음에 40km 된 쇼이마르라는 곳에서도 성도가 왔어요. 신방단위가 이곳저곳, 어 때는 참 멀리도 가고 그러죠. 물론 다 헝가리 성도들이죠. 근데 하루는 자기 집에 소이마르라는 곳에 40km 떨어져 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신방을 와달라 그래요. 신방을 딱 가면서 현관에 들어서니까 누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뭐지? 사람 목소리는 아닌데. 또 한 발자국 딱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앵무새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는요 진짜로 누구를 따라해요? 주인 따라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렐루야 목사인데요, 할렐루야를 참 많이 합니다. 헝가리에서도 항상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물론 헝가리 말, 헝가리 말.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앵무새가 할렐루야 배웠어요. 여러분, 정말 앵무새가 요구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앵무새가, 진짜 앵무새가 할렐루야 할 정도로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근데 신방한 이유가 있었어요. 간증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전에 그만 해도 내가 그분이 그런 병을 앓고 있는지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간증하려고 성전에서는 간증 안 했는데 목사님 신방 이렇게 받고 간증하려고 목사님께. 사실은 자기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근심 걱정 두려움이 계속 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근데 하루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와 맞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우리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이를 끌어 물러간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그럭저럭 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제압하려면 마귀보다 더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진을 파죠. 신앙생활 하면서 낫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치료 안 받게 될 지어다, 이미 치료 안 받았다 선포, 계속 선포. 이 자매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발하는 자매님.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준다고 했지.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장도를 청하여 병낫기 위해서 기도할지니 의인의 간구의 역사님이 크니라 말씀했지. 그 다음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야외라 받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니, 성경 보니까요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이만. 여러분, 사도행전 사랑해 보면은 제자들이 핍박받은 이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이웃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성령에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성경의 전체 말씀을 다 찾아서 어떤 말씀? 치유 말씀. 또 치유받았던 간증 다 잡아가지고 그냥 성경에 딱 매일마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입안은 남을 받았다. 암세포는 사라져라. 떠나갈 취하다. 이렇게 열심으로 한 달간 수술 받기 전, 수술 받기로 다 정해놓고 한 달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참여를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수술을 받을 날짜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받아보는데 그저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컸나 작아지 않나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MRI를 찍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것은 그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치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성령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게 돼야 합니다. 흐르게.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 자,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기름 부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자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례가 그를 이끌고 환상을 보게 하는데 그를 이끌고 한 골짜기에 가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질비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례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하나님의 사례가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의 기운 바로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접해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그런데 에스겔 37장 8절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죽은 영을 살게 하시겠다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불어넣겠다고 내가
계획을 세웠어.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해. 이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대응만 해.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 사실은 그들이 뼈처럼 죽었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평상시처럼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다 죽은 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됐어요. 옛날에 기도한 방언기도 많이 했죠. 성령의 기름부심의 능력을 굉장히 강구했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도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나 어느 때부터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라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침체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도록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에스겔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은 성령 생기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 역사를 누가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영위한다고 말씀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모든 죽었던 황정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면 그 진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땅은 다 살아나는데 진벌과 갯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소금 땅에 대해서 살아나지 못한다. 대조적이에요. 자, 여기서 진벌은 뭐냐? 진벌은 늪지대를 말해요. 갯벌은 뭐냐? 웅덩이를 뜻하는 것인데요. 자, 사해 바다의 주변에는 이 언덕에 위치한 진흙 웅덩이들이 많아요. 자, 이 진벌과 갯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바다에 차고 넘치죠. 그래서 그 물이 참고 넘쳐가지고 주변에 마른 땅도 적시게 돼요. 그런데 또 우기가 지나고 나면 주변에 흐르는 물이 다 끊기니까 증발되면서 소금기가 있는 그 웅덩이를 만들어요. 또 늪지대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짠 곳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취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진벌과 갯벌은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드릴 때는 은혜의 담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받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의 담비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도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갖게 되면 그때는요 우리가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아, 할렐루야 하고 살아나요. 그런데 어느 땐가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안에서 증발이 돼. 증발. 남에게 퍼주면, 남에게 나눠주면, 봉사하면 물질도 많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면은 우리 영을 계속 새로운 영적인 물로 채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증발이 되고, 그래 짐벌과 갯벌이 되는 그래서 그 짐벌과 갯벌은 은혜가 있지 못해. 그래서 영적으로 시험 들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호스와 사이바의 특징이 달라. 이것에 갈립니다. 우리가 갈릴리호스는 살아있는 호수죠. 왜? 물이 들어오면 다시 사해 바다로 흘려.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이런 거에 채워지. 흐른 만큼 채워지. 근데 사해 바다는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버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증발됩니다. 증발. 그래서 죽은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교회에서 섬기시고,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섬기시고, 몸으로 섬기시고, 중보기도로 섬기시고, 또 선교와 전도로 섬기시고, 헌신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사명 강연은 항상 새로운 축복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수로 충만, 말씀의 생수로 충만, 십자가 은혜의 생수로 충만,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생수가 흐르게 해서 영적 회복과 함께 삶의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과 치유의 회복 역사가 넘쳐나게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